네, 지금 태풍 돌라벤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기류대가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목포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호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70m 안팎의 강력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 대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날씨예요. 시인 김현우입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을 뜨기도 말을 하기도 매우 어려운데요. 시원하네요. 이곳 해상과 지역은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은 지금 보시는 그녀의 이름은 김현우. 18년 된 저희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얼마 전 1인 날씨 방송을 시작한 제 친구 현우는 날이면 날마다 외로운 남자들의 마음을 잘도 어루만져줍니다. 보이시죠? 날씨의 여신 김현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바람가자. 아, 정말 모두가 그녀를 좋아라 합니다. 2년 후 제가 제대했을 때 현우는 방송국의 간판 기상캐스터가 되었습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방 사그러들 것 같던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도 큰 기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서쪽에서 생산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초속 2m 정도 얼굴을 살짝 어루만지는 기분 좋은 남실바람이 불겠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가끔 초속 1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치마 있는 여성분들은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의 김현우였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그녀를 위해 제 바디를 100일 동안 아주 정성껏 숙성시켜 준비했습니다. 기필코 오늘 그녀를 나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미안, 많이 기다렸지? 그만 만나고 싶어. 아, 이거 신선한데? 가자. 사실 나도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농담 아니야. 왜 그래? 늦어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 우리 쿨하게 하자. 괜찮지? 차이면서 쿨할 수 있는 인간? 제가 알기론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 지나간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녀, 100일 D-3. 난 네가 너무 싫어. 네 땀 냄새도 너무 싫고, 네 곁땀도 너무 싫고,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싫어. 어우야, 야 누가 본다야. 곁땀 좀 닦아라. 아,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헤어지. 2년 전 100일 D-18. 누나, 누나 내 여자잖아.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내가 무조건 기다릴게. 사실은 무슨 편지 이거? 나 결혼해. 결혼? 아 이거 지금 농담하는 것도 아니. 저 누나. 누나!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연애에도 윤리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건 쿨한 게 아니고 막장이지. 아니 우리 사귄 지 100일밖에 안 됐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좀 아니잖아. 쿨가이로 남고 싶었지만 말해버렸습니다. 너 나 사랑은 했니? 그녀의 대답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미안해.
감실바람은 개뿔. 전 돌풍이 뺨을 맞고야 말았습니다. 나가 이 집 사장인데 아 무슨 100일 이벤트를 여는가. 촛불이 겁나고 막 커튼에 불이 붙어갖고 난리더란 게. 근데 사람이 없는 곳이야 사람이. 저 사람. 오늘 오후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20대 강모 씨가 화재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가 여자친구와의 100일 기념 이벤트를 위해 초를 켜놓은 채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안녕하세요. 저 강준수 씨 보호자, 네, 김현우입니다. 와, 이거 진짜 김현우 씨네요. 김현우 씨 실물로 보기 화면보다 이쁘고 많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팬입니다. 아, 네네. 아, 저기 초기 제 친구가 너무 착한데 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 좀. 아니요. 괜찮아.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어머니. 불타는 100일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지만 제가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뒀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사님도 수고가 너무 많으시죠? 예. 자, 마지막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잔하냐, 보라도? 닥쳐, 이 씨댕아. 이젠 차이는 것도 모자라서 불까지 싸지르냐, 어? 아, 그래도 너밖에 없다. 응? 나 한 번만 안아주라. 나 진짜 아까 무서워서 오줌쌀 뻔했어. 꺼져! 나도 오늘 종일 힘들었거든? 넌 또 왜? 너 그 인간? 우리 힘든 사람들끼리 조술 잡고 족가시 어때? 오케이? 콜! 콜! 놀라지 마세요. 조술 잡고 족가시오. 현우가 좋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무릎을 마주하고 괴로움을 함께하면 만족을 더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뭐 결국 술 한잔 하자는 거죠. 오셨어요? 어, 민아. 민아 안녕. 재민 리터는? 요 옆에 댄싱바 오픈했거든요? 거기 살아요 요새. 댄싱바? 같이 가야 돼. 아유, 가서 좀 데리고 와줘요, 오빠. 맨날 나만 애 취급하고. 근데 현우 언니 뭔 일 있어요? 아! 아프지? 나도 아파. 여기가 욱신욱신 쑤시고 진짜 아파. 주물러 주리. 그래 인정.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갖고 싶어 죽겠고 니들한테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길거리 나가서 손도 잡고 싶고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거 평범하게 나도 다 하고 싶은데. 평범? 그건 상대가 유부남이 아닐 경우지. 이 경우는 그냥 지정멸로야. 우린 진짜 웃기는 불알 친구다. 하나는 프로포즈 한다고 불까지 지르고 또 하나는 막장 드라마 찍느라 처울고. 자, 그러니까 조술 잡고. 됐고! 그냥 한잔해. 아, 왜 그래. 나 또 실려가는 거 보고 싶어. 넌 트림하면 뒤지는 거야.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자꾸 차이는 거야. 이 터진 마! 고맙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거짓말 못하는 원칙주의자. 한마디로 터진 불 아래 시발 노마입니다. 야야야 너무 많아. 야, 소주가 들어가는 게 터진다. 내 기분이 그런데 좀 마셔주면 안 되니? 나 혼자 마실 거야. 귀엽네. 봐. 앞머리 좀 까고 다녀. 안 덥니? 진짜 내가 너 보고 있어. 나 오늘 기분 너무 나 좀 대고 해놓고 다녔어.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윤정아 누나한테 전화해볼까? 아, 전화. 그리고 잦은 욕설과 폭력, 거침없는 주사와 진상의 끝판왕. 제 불알 친구 김현우입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사랑해서 아픈 게 아니라 못 가져서 화가 나는 것 같다. 닥쳐 이 시댕아. 아, 야야, 기기. 아, 진짜 보고 싶다. 뭐야? 어디서 전화하게? 보고 싶어. 야야야, 하지마. 야, 하지마 진짜. 야, 완전 진. 아, 나 진짜. 여보세요. 너... 나예요. 나 남자랑 술 마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 등에 엎혀있다. 나 지금 그 남자 등에 엎혀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좀 시끄러워 좀. 사람들 듣는다. 말해봐. 근데 뭐라고 그래. 말해봐.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남잔데요. 예, 끊어졌어. 아, 야, 나도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야, 이 시댕! 안 물어봤어! 왜 가! 아유, 진짜! 아, 내 꼬리뼈! 아, 아파!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나 왜 거실에서 잤냐? 네가 이불 폈거든? 아, 진짜 속쓰리다. 소풍 12잔, 소주 15잔, 하루 소주 3병에 입가심한다고 맥주 8병. 인간 맞아? 영원해. 이래서 애들을 끼고 살아야 돼. 형은 너 계속 이럴 거면 다시 들어와 살아. 허구한 날 술 처마시고 일주일에 3일을 여기 와서 처잘 거면 왜 나간 거야? 어떻게 하든 자인데요. 결혼 전까지는 자유롭게 살아야죠. 대박. 개웃겨. 언니, 네가 언젠 자유롭게 안 살았냐? 말 좀 함부로 하지 마, 이기집애야. 준이, 너도 말 들어. 요즘은 여자가 술도 많이 마셔보고 이놈저놈 만나고 연애도 많이 하고 울어도 보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분 한번 아니면. 내 생각엔 말이야. 너는 그냥 조신하게 방송국 다니다가 우리 준수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다. 아, 좀 관심 없어요, 아버지. 아저씨, 저희는 격이 안 맞아요, 네 번. 아니야, 따가 올려 진상끼리. 하나는 진상, 또 하나는 개진상. 누가 개진상인데? 찌찌뽕. 아, 근데 왜 이렇게 나 턱이 아프지? 내가 밟았어, 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밟히고 일어나더니 어디로 전화하더라? 받아주세요. 왜 안 받아? 진짜 나쁘다. 전화? 아, 내 핸드폰 어딨어? 아, 내 핸드폰. 아. 아. 내 말 맞지? 개진상. 좀 말리지! 찌개 맛있네, 아버지. 오늘 아주 맛있게 됐지? 네. 그 사람하고 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야, 그 인간 남의 떡이거든? 너 그 인간 여기 막 드나들고 그런 거 아니지, 진짜? 그 분이거든? 너 말 곱게 안 하면 주둥이 쫙 찢어버릴 거야. 그래, 그래, 그 사람.
그 사람 여기 왔어 안 왔어? 여기 내가 맨날 직접 다 청소해주는 데 아주 바닥 빡빡. 안 왔어. 착각하지 마.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네 집 아니고. 내 집은 또 있거든? 너 이사 올 때 여기 내가 다 해줬잖아. 도배에서 세팅까지. 네, 엄마. 알았어. 진짜 엄마야? 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수 안녕? 딸 오늘 비 오냐? 아니 빨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늘 강수확률 10%라서 해도 되긴 하는데 습도가 높아서 빨래 지수가 50이지? 오늘 안으로 안 물리지? 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 같으면 안 한다고. 알았어. 들어가요. 어? 야, 그래서 너 계속 이렇게 맘졸이면서 살 거임? 안 만나야지 이제. 나도 알아야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알지? 나 인기 많은 거? 너 완전 털털하고 재밌지. 완전 남자답고. 남자답다고? 너 같은 스타일이 처음에 확 끌리지. 술도 잘 먹겠다. 자기랑 잘 맞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거 얼마 못 간다. 왜냐? 남자는 결국 진짜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 너 남자가 남자 좋아하라고 봤어? 이런 시댕이? 야, 이렇게 이쁜 남자 봤어? 이렇게 이쁜 남자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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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지켜줄래야 지켜줄 게 없다. 어? 이렇게 대놓고 다녀도 어떻게 한 사람도 못 알아보냐? 그지, 현우야? 아, 선글라스라도 좀 끼든지. 근데 넌 주로 왜 차이는 거냐? 너 토끼냐? 나 완전 거북이거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여자들이 보통 사랑에 빠지잖아? 그러면 그거 시간이나 크게 뭐 그런 거. 맞네, 토끼. 아니, 그래도 나 정도면 무난하고 괜찮은 남자 아닌가? 남자? 네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기는 하지. 근데 뭐, 그러겠냐? 왜? 오늘 비 오나? 비 안 올 거 같은데요. 아, 악수라 다. 아, 이제 싫어 나온 거라서. 아, 진짜. 네, 악수, 진짜. 네. 네. 아유. 아유. 아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뻐. 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네. 들어가세요. 예. 갔어? 갔어? 예, 들어가세요. 예. 좋아. 나 정도면 화 잘 안 내지, 배려 잘 하지, 세심하잖아. 넌 그냥 쪼잔하신 거야. 아니, 정신건강하고 도덕적인데? 그거 보수적이고 재미없다는 뜻이야. 착하잖아, 이 정도면. 그거는 진짜로 아무 매력을 못 느낄 때 돌려 하는 얘기지. 그래, 넌 남자가 술도 못 마시잖아.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진짜 남잔데? 남자에 딱 두 가지야. 돈 잘 쓰는 거, 잘생긴 거. 그거 다 잠깐이고 영원할 수가 없거든? 뭔데, 그럼? 벽으로 확 밀치던지 아니면 끝까지 지켜주던지. 왜 제가 떨리죠? 야, 니 똑바로 못해? 니 자꾸 우리 오빠한테 흘리고 다니면 다리 몽댕이 뿜질려버린다. 야, 너는 우리 오빠한테 바싹 붙으면 알지? 댄싱바 애들이랑 놀다 왔죠. 제발 여자 좀 끊어요. 그럼 넌 날 위해서 뭘 끊을 건데? 이거? 에이! 삐뚤어질 테다. 나도 이제 다 벗고 다닐 거다.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귀엽게 굴 거야? 오빠는 내가 귀여워요? 나 안 예뻐? 야, 쟤 좀... 어우! 너한테는 과일 냄새가 나. 오빠! 아, 진짜 하고 싶으면 참는다. 오빠는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줄 거야. 기다리다 썩었다 썩었어. 아! 미나야! 얘네들은 아주 상거래 개념이 없어. 야, 얘네들 족발 처먹처먹하는 거 보고 손님들이 족발을 죽네. 근데 족발이 메뉴 없어.
손님 떨어져? 난 망해. 재중아, 우린 오늘부로 사랑 따윈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린 이제 매일매일 술만 마시기로 했다, 재중아. 야, 족발집 가서 차 드시라고요. 그래, 이제부터 가치 있는 고민을 좀 하자.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뭐야, 전쟁, 종교, 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다 방관하고 고작 이성을 상대로 고민하는 모습이 이거 우리 자신을 너무 얕게 만드는 거야. 맞아, 맞아. 안 그래? 마셔, 마셔. 콜. 오늘 부로 사랑 따윈 없는 거야. 좋아, 좋아. 짠. 우리 이제 정말 깊이 있게 살자고. 깊이 있게. 반대로 이번 웨더 24는 내 주제가 새로운 창출을 하는 거니까 각자가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하나씩 꼭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아, 안녕하세요. 디즈나, 디즈나. 깡구멍! 야 이거 봤냐? 진짜 구질구질하구만. 잘 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왜 그러냐? 또 차였구나. 어? 또 차였어. 야 이번에 차이면 너 네 번째 아니야? 세 번째고요. 이번에 제가 찼습니다. 네 여보세요? 강진수. 누구세요? 아버지 목소리도 까먹었어? 나 엔드류다. 엔드류. 아 안녕하세요 연명정님. 야 강구멍은 얼마 만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느라 고생 좀 했다. 강진수, 군대 있을 때 나 김현우 캐스터 소개팅 해주기로 했잖아. 기억나지? 예? 나 이제 스펙 좀 되거든? 제대하고 유학 갔다 왔어. 아, 야,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명장님, 연명장님, 잘하세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전 한때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 퇴근! 목소리가 크구나 이 시대만. 족발 사서 탕에 먼저 가 있을까? 금방 오지? 나 약속 있어? 어, 난 없어. 뭐 회식 회식. 나 안 물어봤는데? 뭐지 이 어설픔은? 아, 뭐. 회식이니까 나중에 먹자고. 미안해. 야, 너 왜 이렇게 친절해? 네가 언제부터 약속 생각하면서 사과하고 그랬어? 어? 너 그런 만나기로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주 딱 걸렸어.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그거 내가 아까 썼던...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와, 얘 가증스랑 연기까지 하네 이제. 오빠, 빨리 좀 가자. 어. 야, 준이야. 근데 너 아까 그 꽃 왜 바로 안 받아줬어? 없어 보이잖아, 바로 받아주면. 헐, 그럼 밀당한 거임? 그냥 시간 차 좀 준 거지. 우리 오빠 고민이 뭔데? 오빠가 여자 마음을 진짜 잘 모르겠거든? 아, 현우가 그러는데 남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대. 그냥 벽으로 확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끝까지 지켜주던가. 너 어떻게 생각해? 오빠, 현우 언니 가족이잖아. 그러고 싶냐? 야, 그런 거 아니거든? 아, 얘 봐. 오빠 똘끼로 밀어붙여. 오빠 하고 싶은 대로. 의외로 잘 먹힐걸? 여자들은 막 의외로 그런 거 좋아하거든. 정신없이 막 리드당하는 거. 정신없이? 아, 김윤우의 배신. 사랑 따윈 필요 없다더니 하루도 안 돼만구만. 이래서 역시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래도 여자는 참 좋은 거야. 봐봐, 몸이 아주 그냥. 뭐야? 나 어제부로 쟤랑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다.
내가 성급했던 것 같다. 새로 오셨나 봐요. 아, excuse me. 임대리. 미쳐 빨리 와요. 지금 단체 손님 왔단 말이야. 임대리 내가 지금 바이어랑 비즈니스 중이니까 좀만 있다가. 내가 갈까? I'll be back. 나 먼저 가볼게. 잘해봐 준수야. 어딜 봐요? 예? 아, 저 가슴 본 거 아니에요. 왜 안 봐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저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봤다니까요. 뭐 하는 짓이세요? 너무 안 봐도 자존심 상하죠.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살짝 가끔씩 보세요. 살짝. 뭐 하세요? 저 살짝. 아니 무슨 일 하시냐고요? 전 애들 가르쳐요. 우리 초딩들. 정말? 초등학교 쌤? 저 그 직업에 진짜 관심 많아요. 아 네. 여친 있어요? 오, 터프 장렬. 트림도 안 하시네.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어요? 아, 모르겠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원래 여자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당연하죠. 내 여잔데. 마셔줄래요? 우리 나가서 좀 걸어요. 목이 물려. 그러면 내일 김밥 사서 꽃놀이 갈까요? 창덕궁 같은 데 가면 지금 꽃 활짝 폈을 텐데. 그런 데 가서 손도 잡고 싶다. 집에서 거울 보고 놀면 그게 꽃놀이 아니야? 뭐가요? 혜연이 네가 꽃이잖아. 난 이 냄새 너무 좋더라. 은근한데 약간 섹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절로 눈이 감겨. 피존이야. 그렇게 좋아? 알잖아. 나 아무것도 못해줘. 나 씩씩하잖아.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을게요. 같죠? 네? 나랑 사귈래요? 네? 나 괜찮은 여자예요. 대학 4년제 다니고 나이 좋고 외모 좋고 진도 쭉쭉 잘 빼고 뒤끝 같은 것도 없고. 나 여기 일 끝나면 한 잔 더? 뭐죠? 처음 느껴보는 이 강렬한 느낌은 이런 만남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대박. 뭐해요? 빨리 와요. 뭘 또 이런 거 준비했어? 섹시하죠? 닮았어요, 둘이. 지갑하고? 어떤 느낌이? 뭔가 나른한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단호함 같은 거. 그러니까 날씨로 치면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나는 어떤 존재예요? 신이 내린 선물? 숙제. 천방지축 김현우 잘 보살펴라. 뭐 그런 거. 숙제? 새우깡 같아 너. 자꾸만 손이 가. 맛으로 치면 오묘하면서도 절묘한 맛. 받아요. 걱정하겠다. 여보세요? 밖이야. 안 해. 무슨 일인데? 저 엘리베이터. 내가 다 망쳤지? 괜찮아? 괜찮아요. 어서 가봐요. 다시 못 올 거야. 친구들 불러서 놀아. 빨리 가봐요. 그래, 조심해서 나가. 아, 형, 내가 면접까지 꼭 가야겠어요? 신입도 아니고 경력인데 형하고 본부장님이 보시면 되잖아.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올라갈게. 아, 자꾸 힐끔힐끔. 당신 변태야? 스타킹 나왔어요. 스타킹. 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서울로 유학 왔고요.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작게 하십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챙겨보시는 방송이 바로 날씨 방송이거든요. 왜 농사 지으려면 날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날씨를 알림과 동시에 저희 어머니께 저 잘 있다고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귤농사 지으면 되지 않나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귤농사 하는 데는 저 같은 미모나 정확한 발음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요. 이번에 말이야, 진짜 보물이 들어왔어. 얼굴, 몸매, 이거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 자, 우리 잘생긴 이 피디님도 한잔하시죠. 야, 이 PD, 아, 자네가 이러면은, 아, 우리 이쁜 김현우 씨가 이거 불편하겠어, 임마. 김현우 캐스터, 지금 불편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난 김현우 캐스터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먼저 나가요. 네? 먼저 나가라고요. 야, 임마, 네가 이러면 내 입장에 뭐가 돼? 그건 중요하고. 김현우 씨 기분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좋아하냐? 최재 그만 부리세요. 기상캐스터가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속 정확한 정보를 살아있는 표정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얼굴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이 표정을 짓는 겁니다. 마음이. 좀만 더 아파? 좀만 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좀만 더 찢어보자. 숨 들어마시고 또 마셔. 오빠 나 다 가라앉았어. 아, 그지? 이게 흥분 가라앉히는 데 최고야. 우리 먼저 차 보고 나중에 판단하면 안 될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우리가 비록 바에서 만났잖아. 아, 근데 아무튼 난 널 쉽게 보고 싶지 않아. 내 맘 알지? 몰라? 야! 받았다! 오빠 진짜 센 놈이다. 나 완전 감동 돋았잖아. 어. 나보고 안 덤빈 놈은 오빠가 처음이야. 그지? 어. 다음에 나 지켜주기 있기 없기? 아이 다음. 나 갈게. 어. 센 놈 안녕. 어. 가. 어. 현우야, 현우야, 김현우, 그만 자고 일어나. 집에 가자. 어? 야, 너 어디 있다가 니짜 나타나가지고. 씨. 너 오늘 또 만취다. 빨리 짐 싸서 가자 집에. 야, 나 안 취했어. 너 날씨 여신 김현우거든. 나 집에 안 가. 날씨 불 꺼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 여기 있는 이 술 이거 다 마시고 들어갈 거야. 야, 이걸 언제 다 마셔? 아휴. 알았어, 이거 그러면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마시자. 어? 됐지? 나 가자마자 쌤, 나 한 잔만 마시고. 아휴, 좁아! 아휴, 좁아! 됐지? 가자. 야, 강준수! 빨리 와! 아, 여기 좀 오지 말자니까. 야, 나 높은 거 싫어하는 거 너 뻔히 알면서. 야, 얼마나 좋냐? 시원하다. 아, 난 추워. 빨리 와, 빨리. 같이 가. 야, 네가 거울 보고 놀면 꽃놀이라고?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술일 수가 있을까? 나 이동진 어록집 만들려고. 어록조 안에 망원집이겠지. 야, 너 바보냐? 그 말은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위험하니까 집 구석이나 처박혀 있으라는 거 아니야. 비겁한 놈 어둠의 자식. 아니 너 대체 그딴 놈 뭐가 좋냐? 아이고. 빨리 와! 같이 가! 짠! 오! 우와! 너 어제 좀 멋있더라. 이거 내가 특별히 하사하시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 왜? 너 어제 나 데리러 와주고. 이거 장어야, 장어. 나 이거 하나하나 굽느라고 밤샜어. 고맙지? 그러니까. 아이, 아줌마가 고생하셨겠어. 여기 나 단골집이잖아.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 알면서도 좀 넘어가주고 좀 속아주고. 안 되냐, 그런 거? 야, 근데 너 웬 새우깡? 새우깡 안 먹잖아.
이 오묘하고 절묘한 맛. 뭐래? 저런 거 타고 싶다. 진짜? 태워줄까? 누구랑 타고 싶다. 누구랑? 나랑? 꺼져. 6월의 셋째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첫 장마전선이 밤사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현재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대한민국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쪽과 수도권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는 늘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비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의 김현우였습니다. 김현우 씨, 지금 서고 자국 보이는 거 몰라? 뉴스가 장난 같지? 기상캐스터 품위를 지키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사람들한테 관음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제발! 응?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반응은 어때? 상상력을 자극한다, 신선하다, 날씨가 쏙쏙 귀에 들어온다. 이야, 반응 좋은데요? 오, 피디님! 이상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야, 씨. 요즘 김현우 유부남이랑 호텔 들락거린다고 댓글이 심상치가 않아. 그 사실이면 우리도 타격이지만 그 친구 인생 그냥 쫑나는 거 아니야? 자네가 잘 구슬러서 얘기 좀 들어보지. 네. 잠깐만요. 아슬아슬했네. 여신님. 오늘 대박. 이야, 순간 시청률 그냥 확 올라가고. 진짜요? 전 그냥 주시는 대로 입은 건데 남자들 상상력 제대로 자극했나 봐요. 피디님도. 김현우 씨, 말 조심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투하는구나. 혹시 그날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래요? 난 다 잊어버렸는데. 나 그런 거 쿨하잖아요. 며칠 전에 새벽에 전화했니? 아, 잠깐. 뭘 기대하는 거야? 쿨하지 못하게. 너 이거밖에 안 돼? 방학 중이라 가족들 다 들어와 있어. 휴가 갈 거야. 그동안 내가 좀 경솔했다. 서로 불편하지 말자. 무슨 뜻이에요? 나 너하고 프로그램 오래 하고 싶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아, 일로 와. 가자고. 어? 누구세요? 아이씨, 당신은 좀 빠지고. 아유, 진짜, 이씨. 당신은 좀 꺼져주세요. 에? 희진이 내 여자야. 어? 자기야, 잠깐 싸운 것 뿐이잖아. 그치? 아, 내가 진짜 잘못... 왜 이래? 자기야, 저기 가서 우리 얘기해.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내가 잘못했어. 일로 와. 어? 저기 가서 얘기하자. 야! 아, 자기야. 제발 나 좀 내버려 두고 있잖아. 이번에는 100일은커녕 열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왜 매번 저죠? 아주 그냥 떼드물지. 물이나 닦고 앉아. 은하야, 가운. 싱겁다. 대중아, 랩상트 나온 거 좀 갖고 와. 너도 그거 마시고 귀 자르려고? 내가 고은이 내 귀를 자르게? 고우가 귀 잘랐어요? 자기 귀를 자기가? 대박. 누군데 아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는데 고흐? 응, 고흐미나야. 고흐. 갖고 와 빨리. 아파. 나 이제부터 막 살 거다. 니들 나한테 남자 좀 소개시켜 줘라. 이놈 저놈 다 만나고 대한민국 남자들 내가 다 꼬실 거야. 나도. 그냥 둘이 사귀시면 되겠네. 군친 상간. 야. 찌찌뽕. 이나야, 셔터 내려라. 또? 오, 애들 기분도 안 좋은데? 강사 그만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살아있지! 야, 너 헤어졌다며. 이제 정리할 거지? 싫어. 그럼 뭐 어쩌려고? 몰라. 거봐,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그러다 기사라도 터져봐. 끝장이야, 끝장. 알어. 아니,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래? 너 여신 김연우, 어? 쉬운 여자 아니잖아. 그럼. 그 남자 뭐 금태라도 둘렀어? 금태? 금태는 아닌데 어떤 아우라가 있지. 반짝반짝하고 막 빛이나.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나도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사람 남자야. 진짜 남자. 남자? 야, 그거 남자 아니고 진짜 나쁜 새끼거든? 너 평범하고 싶다며. 생각해봐. 지금 네가 아는 사랑에 김현우는 없고 그냥 유부남하고 불륜녀만 있어. 제발 너를 좀 찾죠, 현우야. 현우야, 울지 말고 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 이거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어? 내가 잘못했어. 저기요. 아, 우리 현우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음악 좀 올려주세요. 어? 아, 진짜 오늘 너무 잘못했어. 진짜. 아, 진짜. 너무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진짜. 아, 현우야. 어? 아, 같이 쓰자. 어? 현우야. 자.
아, 숨솜씨 한번 보여줘봐. 역시 현우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는 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렇게 아니냐? 아니지. 네 눈엔 아직도 나 남자 아니야? 맞습니다. 18년입니다. 이미 눈치들 채셨겠지만 전 18년 전부터 이미 현우를 좋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엄친 딸 김현우. 그녀와의 첫 만남은 쇼킹했습니다. 여기 현우 네 방. 네 방은? 응? 여기. 내가 이 방 쓸래. 꺼져. 야 강준수 빨리 안 와? 치가. 아 진짜 거북이. 빨리 오라니까. 같이 가자니까. 김현우 나랑 사귀어 줄래? 받아줘! 받아줘! 잠깐 확인해 볼 게 있어. 심장이 안 떨리네 아직은. 야 강준수, 우리 내일 자유로 졸업 타러 갈래? 내가 원래 남친 생기면 같이 탈락을 했단 말이야. 진짜 아주 특별히 너랑 같이 타주는 거야? 응? 무슨 뜻인지 알겠어? 현우야, 약속 꼭 지켜.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고소공포증이라는 지독한 불치병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현우야, 약속대로 자유로도록 탔으니까 우리 이제 사귀자. 아, 그리고 그날 오줌 싼 게 아니고 아저씨가 음료수 흘린 거야. 나 너 진짜 진짜 좋아해. 똥 싸고 있네. 꺼져. 현우는 가족끼리는 절대로 사귀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안한데 브라더, 넌 나한테 남자가 아니야. 여기가 안 떨려. 결정적으로 흥분이 안 돼. 심장 떨리게 해줄게. 이거 원샷하고 우리 사귀자. 뭐래? 확인. 나도 확인.
18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정말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 준수야! 밥 먹자! 무슨 먹어? 응? 왜 이리도 어제의 기억이 선명한 거죠? 좋은 아침! 너 왜 여기 있냐? 헐, 진상 같이 잔 거야? 설마. 아니야, 그런 거. 분명 현우는 기억 못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내가 이게 뭐하라고 그래, 참.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뭐, 뭐? 아버님? 뭐라고? 너 미쳤니?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얼씨구. 잘했다. 잘했어. 물. 자기, 여기. 물. 마셔요. 18년 만에 나랑 키스한 느낌이 어때? 이거 어때? 좋았냐? 난 여전히 안 떨리던데, 흥분도 안 되고. 야, 나도 흥분 안 되고 안 서거든? 근데 너 아까 내가 자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래? 너 내가 들러붙을까 봐 겁나? 나 괜찮으니까 오버하지 마, 김현우. 너 나 남자로 안 보는 거 알아. 너 지금 나 차는 거냐? 내가? 아, 하긴. 나도 이제 내 심장 안 믿어. 얘가 떨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나 이제 사랑 같은 거 그만할 거야. 아우, 야, 나 늦었다. 나 먼저 간다. 현우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동진 PD님이시죠? 강준수라고 합니다. 앉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서서 말씀드릴게요. 굳이 현우 모르게 뵙자고 한 건 현우가 피디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피디님께서 현우 이제 그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준수 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만나고 안 만나고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고 안 만나고는 김현우 씨가 감정 정리만 잘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날 찾아올 게 아니라 김현우 씨한테 가서 그냥 약속. 안 만나겠다고 약속 한 번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던네, 김현우 씨. 저기 피디님, 저기 피디님.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우리 현우 제발 좀 놔주세요. 현우가 행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피디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요.
왼쪽으로 좀 더 밀어야지. 왼쪽? 스탑! 좋아. 야, 그리고 너 이 집에 이놈 저놈 함부로 들여놓으면 안 된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막 드나들면 싸 보이는 거 알지? 그럼 나 비군이 되는 거임? 그럼 되겠네. 엄마 납셨네. 아, 그리고 현관 비번은 0113이다. 네 생일이잖아. 여기 내 집이거든? 내 집 비번은 왜 네가 정해? 너 연락 안 되거나 아프면 네가 나밖에 더 있겠어? 그리고 네 헌신말을 냄새나게 왜 가져와? 세상 험하잖아. 저기 문 앞에 두고 있어. 으이! 오, 뭐 하기는. 안 나거든, 냄새? 손 씻어야 돼. 어. 빨리 갖다 놔. 빨리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고. 하고 있어? 하고 있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이번 물더위는 좀 유난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이 36도를 기록하면서 어제 기록했던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 번씩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 정말 반갑죠? 내일은 그런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의 김현우였습니다. 형, 18년 친구랑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야, 너 게이? 어? 뭐? 진작 말하지. 뭔 게이? 준수야. 뭔 게이?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 아주 풋풋한 교생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누가 대표로 인사 한마디 할까? 네. 안녕하세요, 조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앞으로 좀 흐뭇하게 심각하긴. 일은 일, 춤은 춤. 왜 마셈? 교대 다닌다는 말 왜 안 했어? 깜놀해주려고 그랬죠? 너 왜 나한테 자꾸 저 헤어졌어요, 깨끗이. 나 다시 받아줘요. 나 불금인데 놀러 갈래요? 센 놈? 민아, 너 재중이 쟤 너무 좋아하지 마. 쟤 금사빠야. 그러다 네가 다친다. 아, 그거 다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아, 나는 짐승 같아서 좋은데. 치명적이잖아요. 가둬놓고 길들여서 잘 키워보려고. 친구 중에 제일 어색하네. 아,
오늘 참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날이네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와! 야! 야! 와! 센노? 본연 그거 진짜 발칙한 년이다. 왜? 센 거 세다고 하는데 내 손 떠는 거보다 헐났지 뭐. 야, 이거 완전 너를 위한 전시회인데? 남자들 참 단순하다. 그냥 치마만 둘렀다면 좋아서 벌떡벌떡. 거긴 불수의근이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라고. 넌 흥분도 안 되고 안 선대매. 신기하다, 미안해. 자, 현아. 야, 저건 왜 이렇게 붓냐? 그러니까. 더워. 아니, 저 오, 더워. 오랜만이야, 준수. 연병장님. 아, 오랜만이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나 근처에 전시회 준비하다가 힐링하러 왔지. 아. 안녕하세요, 김현우 씨. 네. 사진 찍는 앤드류예요. 연병장님, 성공하셨네요. 성공은 뭐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그 연병장 소리 좀 그만해라. 이제 말도 놓고. 그럴까? 둘이 동갑이에요? 제가 3살 어려요. 그럼 제가 누나네요? 아, 근데 제가 여자한테 누나라고 안 해요. 빨라요, 우리. 아니, 그건 좀 그런데. 뭐 먹을래? 여기 음식 다 제 군대 고참 염효봉. 아니, 앤드류의 자신감도 좋지만 이제 짜나서. 현우의 맛있는 욕설과 함께 거침없는 폭력이 나올 차례입니다. 짠. 아, 여보세요? 아, 이거 미안해. 바로 갈게. 아, 내가 어떡하지? 일이 있는 걸 깜빡했네. 아, 그 둘이 같이 있어도 괜찮겠지? 헐.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약속을 깜빡했을까? 아이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어? 근데 현우야, 너 뭐 타고 갈지 정했니? 맛있게 먹어. 갈게. 아, 저는 또 밀린 겁니까? 네, 유럽풍 랍스터 요리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여자가 이렇게 잘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안 궁금한데? 꽃돼지? 밥보다는 반찬. 현우에겐 지금 오래된 편안함보다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앤드류도 좋은 녀석입니다. 성구석천아! 제 불치병이 또 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너 고소공포증 있잖아. 기동대대에서 레펠 못하는 병사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미스터 보지 않고 자세 잡습니다.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싫어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두 번 뛰겠습니다. 화강! 현우 씨! 이거 받고 이면 아니지? 사실 앤드류는 오래전부터 현우를 좋아했습니다. 김현우님이 수신을 거부하셨습니다. 응? 뭐?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커피나 한잔 하자. 뭐든지 그렇게 안 물어보고 혼자 결정해요? 초면에 너무 자신 있네. 확실한 게 좋잖아. 싫어? 저 갈게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감사했어요. 오, 끝까지 존댓말.
이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란 뜻? 센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확실히 말할게요. 저는 연하남이 별로예요. 제가 막 돌봐줘야 되고 그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아, 현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내가 돌보고 현우는 내가 돌보는 걸로. 저 갈게요. 나도 연상녀 별로야. 김현우 네가 좋은 거지. 난데? 맞아. 이거 김현우 너야. 나 정말 기억 안 나? 준수 군대 있을 때도 면회였었잖아. 어휴, 우리 준수 땀 흘리는 것 좀 봐. 많이 더워? 우리 준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회 나가서 전화할게요. 곧 나가니까 딱 기다려요. 근데 밀어붙이시니까 너무 귀여우시다. 제대하고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됐어. 길에서 사진 찍다 우연히 너 발견했지. 어? 김현우? 운명처럼. 그날 찍은 네 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탔어. 이건 완전 초상권 침해인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뒷모습은 초상권이 없어요? 뒷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을 찍은 겁니다. 수상소감. 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항상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늘 따로 있다는 게 문제야. 중요한 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거든. 선생님 첫사랑은 말이야, 11살 때 처음 만난 여자였는데. 자, 여기까지. 이거 공부하기 싫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 자, 공부해. 네, 오늘 한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짠! 이야, 이거 다 네가 직접 만든 거야? 그럼요. 이거 완전 제가 사왔죠. 고마워. 진짜 잘 먹을게.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사진, 사진. 근데요, 나는 사랑받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자예요? 어? 이름이 뭐예요? 아, 아까. 아, 저 현우. 그 내 되게 오래된 친구 김현우라고. 뭐야? 남자였어? 남자지. 아유, 머리 자르니까 훨씬 귀여워. 이 책도 좀 찾아봐. 여자 마음을 은근히 잘 아네요? 뻥 뚫리게 할 줄도 알고. 나 여자 마음 잘 몰라. 현우 네 마음을 잘 알지.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순 없는데 일단 플러스 30. 1점. 확실한 건 넌 강해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여릴걸?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한번 맞춰봐요.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은지. 아이스크림 먹고 저녁 뭐 먹을래? 뭐 족발 아니면 감자탕? 난 해산물 파스타. 그래, 그래. 그럼 족발 먹자. 그러지 말고 하나 먹어봐요. 에이, 난 족발은 안 먹어. 우리 준수는 잘 먹는다.
남자 새끼가 왜 여자 목욕 탱에 들어가냐? 이 간밤 목욕 요놈이 변태 감대. 경찰서에 가서 변태 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안 보려고 돼 있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뭐 안 보려고 쉽게 쌍놈의 새끼. 목욕탕이 아니고 술집이에요. 뭐는 술이야 이런. 일로 와 이놈아. 와 이놈아. 저. 와 이놈아. 와. 아 그만 좀 찍지. 아 깜짝 놀랐어. 그지? 딴 데 갈까? 가자. 난생 처음으로 나만 좋다는 여자를 만났는데 왜 하나도 즐겁지가 않을까요? 아, 괜찮아. 근데 희진아, 넌 내가 왜 좋았어? 어? 아, 트림을 안 해서. 그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뜻이잖아. 왜 그래요? 희진아, 너 욕 좀 할 줄 아니? 욕이요? 어. 뭐, 욱할 때 가끔 우발적으로? 한번 해봐. 존나 씨발. 아니, 그건 약하지. 좀 더 찰지게. 막 폭력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씨댕 자식 한번 해볼래? 야, 이 씨댕 자식아. 아, 아닌데. 현우는 어디다 악센트를 놓은 거지? 좀 더 크게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왜 이래,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나한테서 지금 김현우를 바라는 건데? 아,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됐어. 희진아. 희진아. 헤어지자 우리. 처음부터 오빠 마음속엔 김현우밖에 없었어. 내 딴엔 진짜 노력했는데 그래도 대타는 싫으네. 미안해. 그녀에겐 정말 미안했습니다. 더운 날이 계속돼서 잠들기가 불편하셨죠? 요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그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남아있는 장마의 여파로 높은 습도가 예상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날씨의 김현우였습니다. 어디야? 잠 들락말락하는데 전화하고 지랄이야? 야 김현우, 너 염효봉이랑 썸 타냐? 응. 앤드류 걔 은근히 귀여운 데 있더라. 남자답고 똘끼도 좀 있고. 나 한번 만나볼까? 야 너 막 살라고 작정했어? 앤드류 만나는 게 막 사는 거야? 네 스타일 아니잖아. 그리고 걔 완전 애야. 어? 삐쩍 꼬라가지고 멸치 같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장이 안 좋아요. 화장실 많이 가고. 그걸 아는 놈이 소개시켜줬냐? 아 나는 그러니까 너 뭐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밥이나 먹으면서 사는 얘기라 뭐 그런 취지였지. 누가 어린 놈 만나서 연애 지랄해? 애 새끼 참 너는 지랄이 성장을 한다.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뭐 언제는 뭐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다며. 아니, 너 지금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야. 어? 이럴 때일수록 마음 추스르고 심기일전해야지. 어? 차인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좀 진지해져봐. 나이 처먹었으면. 진정 뒤지고 싶냐? 죽고 싶으면 약 먹어. 나한테 들이대지 말고. 어? 아, 넌 말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게 또 먼저 끊어. 이런... 이씨... 아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해바라기 꽃말이 뭔지 알아? 뭔데요? 나만 바라봐. 잠깐만요. 뭐해? 안 덥냐? 어?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있어. 누워있다. 오늘 빨래도 돼? 응. 빨래 습도 지수 괜찮은데? 알았다.
여보세요? 대박! 와! 아, 집에 레일 하나 깔아줘?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천재인가 봐. 잠깐 치고 있어요? 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열대야야? 37도. 알았다. 여보세요? 야, 여 뭐야? 야, 또 왜? 아니 그럼 비는 언제 와? 아, 진짜. 열대야 며칠 갈 거야. 알았다. 아, 빨리 계속해. 여보세요? 끊지 마라. 이런 시댕. 아, 맛있었어? 응. 맛있지? 진짜 맛있다. 오빠가 잘 먹었어. 저 자기야. 응. 저 현우 씨한테 안 가봤대. 현우 씨? 몰랐어. 쏘리. 후식 좋지? 자기야, 똠양꿍 많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우. 후식 뭐 있어요? 어? 아,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다크해지도록 내가 다크 쇼콜라 케이크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뉴욕 치즈케이크 준비했지. 아, 됐고요. 현우는 그냥 녹차 케이크 주세요. 녹차요. 아, 지루하다. 아. 오빠 녹차로 주세요. 준수야,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음식값 내기 할까? 오, 좋다. 해, 해. 콜. 뭐 낼지 생각해. 가자. 가위바위보! 이길 거 알았어? 쟤는 보만내거든요. 가끔 져주고 결정적일 때는 이기고 이용 가치가 있죠. 이럴 땐 준수가 부럽네. 사선구까지 서로 다 알고. 현우랑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잖아. 어, 준수 아직 안 탔는데? 집 잊어버릴 나이는 아니잖아. 아...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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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서! 야! 야 잠깐만! 야! 와... 콜라 준수가 웬일이냐? 술을 다 먹고. 이런 새우깡. 야, 그래서 너는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현욱이 진짜... 아니, 난 인생 왜 이러니? 현우야, 우리 이제 말 놓자. 너가 자꾸 존대 쓰니까 나 좀 불편하다. 그래요? 난 이게 더 편한데. 내가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준수, 우리 만났는데 자꾸 준수가 끼어. 내가 봤을 때 현우 네가 자꾸 여지를 줘. 그거 우리 모두한테 안 좋은 거야. 내가 알기로 현우, 너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연결되지 않아 삐 소리. 아, 야, 야, 현우 누는 내가 진짜 남자로 안 보일까? 너 지금 나 화 나냐 안 나냐? 어? 너 이해하지? 나 화날 만하지? 그치? 내가 장장 18년을 지 뒤에 서 있었는데 그냥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이씨. 앞에서 그럼 어? 야 그치? 네가 생각해도 현우한테 내가 딱이지? 맞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듯이 내가 걔한테 공기 같은 존재인 거지? 그럼! 그리고 꼭 떨려야 남자가 아니거든! 어떻게 맨날 떨리니? 어? 심장이 맨날 그렇게 어떻게 해? 야 이거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어휴... 야 이거 늦어버렸네. 전원이 꺼져 있어. 뭐야 야! 야 꺼져 있는데 이거? 왜 꺼져 있지? 내가 아는 김현우를 단순 명쾌하게 정리해볼게. 1. 김현우는 아직 그 사람 다 못 지웠다. 2. 김현우한테는 친구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강준수가 있다. 둘은 아주 많이 닮았고 좀 많이 이상한 관계다. 3. 현재 멋있게 들이대는 연하남이 있다. 그런데 그 연하남한테 조금은 미안하다. 맞네요.
미안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난 이거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난 정말 상관없어. 다 괜찮아. 난 내가 3번인 것도 충분히 행복해. 둘이 사는 거잖아, 사랑. 어쩔까? 나 기다릴까? 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연히 찢어놔야지! 내가 뭐 보살이냐? 걔네도 그렇게 되는 거 내가 어떻게 봐? 준수야. 우리 미나가 그만두겠단 말. 왜? 나 막상 얘가 내 옆에 없을 거라 그러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자꾸 여기가 아파. 이상해. 나 진짜 어떻게 친구야? 야, 아이, 너 어색하게 울고 그래. 내가 미안해.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됐어, 됐어. 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 여자야? 고마워요. 현우야, 내 사랑은 절대 안 변해. 맞아요. 사랑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간다. 똥 싸고 있네. 놀랬잖아, 새끼야. 똥은 지가 싸고 있으면서. 현우야, 내 사랑은 절대 안 변해. 야, 김현우. 아, 같이 가, 현우야. 같이 가. 김현우! 왜? 아주 라면도 먹고 가라 그러지? 꺼져. 너 요미봉 쟤 계속 만날 거냐?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이러냐고? 아, 됐고. 나는 섹스는 하지 마. 왜? 그냥 하지 마. 진짜 저질이다. 저질? 그래, 나 저질이다. 그럼 너 뭐 고질이냐? 어? 아주 새파랗게 어린 놈이 들이대니까 그냥 좋다고? 너 엄청 끼부리더라? 걔 진짜, 씨. 와, 이런 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어? 주민 여러분! 우리 김현우 캐스터가 사람 때립니다! 야, 너 미쳤어? 나 이제 너한테 안 맞아줘. 내가 왜? 내가 왜 자꾸 너한테 맞아줘야 되냐? 너 그동안 내가 왜 맞아줬는지도 모르지? 네가 사랑을 알아? 어? 어? 진짜 사랑을 알아? 네 사랑은 껍데기야.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하는 거야. 네 감정을 사랑한 거지. 너 그 사람 남의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 뺏긴 사람 입장 생각 안 해봤어? 그런 적 없겠지. 그러니까 네 감정만 내세우고 그냥 막 징징대는 거지. 나 네 뒤에 18년 서 있었어. 그럼 그냥 한 번쯤은 뒤돌아서 나 보려는 노력이나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만 아프냐? 야, 나도 아파! 누가 너더러 나 좋아해달라 그랬어? 이제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좀 꺼져주라, 내 인생에서. 내가 저런 년을 좋아한다고? 지랄하네,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나도 너 다시 안 봐. 네가 꺼져! 아씨, 나쁘냐. 비 온다고 얘기나 좀 해주지. 진심인 줄 알아요.
잠시만요. 내려갈게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나도 정리해볼게요. 1. 그 사람 힘들었지만 지웠다. 2. 내 앞에 귀여운 남자 앤드류는 내가 말할게. 그냥 친구하자는 거잖아. 남자 사람 친구. 미안해. 오케이. 내가 미안해. 나 혼자 밀어붙인 거니까. 자, 내 선물이야. 김현우를 사랑한 앤드류의 역사. 근데 3은 뭐야? 아, 3. 나를 닮은 내 이상한 친구 강준수. 강준수는? 강준수는 이제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좀 꺼져주라 내 인생에서. 이제 없다. 18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 맞다, 우박. 항상 내 뒤에서 날 지켜주고 바라봐주던 준수는 이제 없다. 짠! 오빠랑 현우 언니를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메뉴에 족발 넣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거든. 우리 완전 화해했잖아. 야, 내가 이거 족발 원래 내가 원래 이거 완전 싫어하거든? 그동안 진짜 현우 때문에 참고 먹어준 거지? 야, 너 김현우한테 이른다? 다시 내 앞에서 걔 얘기하지 마. 나 이제 현우 안 봐. 태풍 나비는 오후 9시 현재 서귀포 서북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게 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그리고 서해 오도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제주도 산간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집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몸과 마음도 만반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저 차명선이에요. 오늘 기사 엄청 깔끔하던데요? 역시 역시 글빨이 살아있네. 그러게요. 아니 얘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렇대? 쌤, 쌤. 현우 언니랑은 잘 돼가요? 나쁜 기자. 응? 날 이런 식으로 짓밟아도 돼?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야. 쌤, 이거 봤어요? 큰일 났어. 야, 야, 큰일 났다, 야. 맞아요? 이거 마스크 쓰다가 딱 김현우인데. 엔딸린 유부남이랑 불륜. 김현우 큰일 났네. 야, 벌써 댓글이. 불륜해요, 아이디 휴지 좀. 김현우 끝났네 이제. 멘티니 대박이다. 와, 큰일이긴 큰일이다. 어디 저렇게 걸리냐. 김현우 씨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사들 봤지?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 무슨을 써더라도 다 내려. 방금 삼각관계 기사도 올라왔던데요? 그것도 어린 남자랑. 댓글 장난 아니던데. 아 그리고 홍보실에서 그 사실 무근 해명사 작성 중이니까. 사실 맞잖아요. 이런 건 못 막죠. 아니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김현우 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몰라. 여우같이 그렇게 꼬리를 치더니 완전 깜찍한 거죠. 우리 이 PD님이 이제 어떡해? 아직 그런 거 따질 때야? 저걸로 되겠어? 더 맞아야 돼. 난 너같이 더러운 애랑 같이 못 있겠다. 너 겨우 이러려고 내 자리 뺏었어? 재수없어 이씨. 집으로 나가야지. 약속 있어요. 끝났네 지금. 예상 못했겠어? 한 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진짜 무섭다 세상에.
인기 기상캐스터 김현우 씨가 결국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젊은 남성 비군과의 곤혹스러운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경소 다나진 씨와 정반대 한참을 씨는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김현우 씨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 뭐야 뭐야 뭐야? 김현우 잠적? 김현우 큰일 났네. 봤어? 현우 거기 갔어? 나도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어떡하냐?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간 거야 진짜. 야 혹시 걔 저번에 술 취해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한강 가서 확 뛰어내린다고.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인마. 택시! 다음은 동작댁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야 어머니! 예?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다. 18년간 내 뒤에서 나만 바라본 것도 안다. 그의 마음을 내가 번번이 짓밟은 것도 다 안다. 그동안 날 위해서 할지 못할 짓 다 한 것도 안다. 뒤에 있어서 안 보이냐고? 비겁한 줄 알지만 진수가 보고 싶다. 고환 강타. 괴로운 근심도 강한 마음으로 이겨낸다. 대박. 진심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말이네. 자랑이다. 미친년. 엄마는 왜 나 혼 안 내? 나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큰 년을 왜 때려? 지금도 아플 텐데. 잘못했어. 근데 나 이제 안 아파. 그래. 사랑이 꼭 뜨겁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모자란 듯 싱거운 것도 오래 끓으면 다 간이 맞고 잡잘해지더라고. 아빠가 그랬나 보네? 중학 때는 지금 준수랑 똑같았어. 진짜? 아빠가 준수 같았어? 그럼 아빠도 엄마 졸졸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랬겠네? 그것도 네 복이야. 엄마. 응? 나는 그 복 받을 자격 없지. 괜찮아. 괜찮아. 어서 먹어. 푹푹 퍼서 먹어. 응? 제 입맛 없다니까요. 내 생각엔 말이야. 아 됐어요. 안 궁금해 당신 생각. 미안해. 평생 생각만 하다 늙었잖아. 이래서 우리 준수가 여자 마음도 모르고 헛구원 날려는 생각 중이지. 아들. 행동이 중요할 때가 있는 거야. 아휴, 사랑 참 어렵다, 그지? 어서 먹어.
센스. 그녀는 떠났나요? 그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난다. 아, 진짜 맞네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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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건축학개론 보셨어요? 그럼 쌤 여친도 그 샹냥이에요? 샹냥 맞네, 맞아. 쌤 마음을 짓밟았잖아. 야, 아니거든? 쌤이 찌질한 거지. 아니, 찌질한 거지. 야, 닥쳐! 내가 볼 땐 쌤이 연애 불구 다시지. 뭐예요, 쌤? 빨리 가서 잡아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줄래? 심장이 안 떨리네 아직은. 네 눈엔 아직도 나 남자 아니야? 넌 나한테 남자가 아니야. 같이 가자니까. 빨리 와 빨리. 김현우 같이 가. 야 강준수 빨리 안 와? 같이 가 현우야. 같이 가. 어디 가는 건데? 어? 어쩌면 그동안 제가 정말 비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우야, 이 장면 기억나? 강준수, 우리 자이로드롭 타러 갈래? 내가 남친 생기면 꼭 같이 타보고 싶었거든. 이거 타면 나랑 사귀어줄 거지? 너 괜찮아? 너 고소공포증 있잖아. 김현우! 나 이제 너랑 친구하기 싫어. 이제는 네 옆에서 손 꼭 잡고 행복하고 싶어. 현우야, 내 말 들려? 그래, 들려. 들려, 대답해봐! 들려! 들린다고! 와. 현우야! 유럽 가지 말고 나랑 사귀자! 내가 너 매일매일 업어주고 족발도 매일매일 사주고 네가 원할 때면 내가 언제든지 맞아줄게. 그리고 연구 진짜 진짜 많이 해서 너 매일매일 떨리게 해줄게.
내가 나 진짜 남자가 돼볼게. 난 너 아니면 안 돼. 이제 나도 좀 봐줘.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잘 보여. 나도 미안해. 네 마음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나도 미안해. 나 유럽 안 갈게. 뭐라고? 안 들려. 나 유럽 안 가. 안 가 이 바보야. 약속. 그래 약속. 드디어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도 극복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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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수! 야! 준수는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18년 전 그날처럼 준수는 프로포즈에 목숨을 걸었다. 그는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난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우린 그렇게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다. 그의 옆에서 나는 그냥 김현우가 되었다. 나는 김현우답게, 그는 강준수답게. 그렇게 둘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단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사랑할 것이다. 매일매일 떨리게, 매일매일 당당하게, 매일매일 점점 더. 아, 제 여자친구 현우는 요즘 뭐 하냐고요? 여러분, 날씨 여신 김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번지점프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뛰어보시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말고 고고고! 맛있게 먹어라. 나 이따 보자. 많이 먹어요. 어때? 빨리 와요.